abstract 직독직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논문의 abstract를 읽어봅시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Abstract. The dominant sequence transduction models are based on complex recurrent 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that include an encoder and a decoder. Dominant. 이 dominant는 주요한, 탁월한, 대표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sequence. sequence는 본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sequence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time series 데이터, 다시 말하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그 과거부터 쭉 시간에 따라서 순서 있게 만들어지는 데이터, 뭐 증권 데이터, 증시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time series 데이터죠. 시계열 데이터. 자, 두 번째는요. 위치에 따른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이것도 sequence 데이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언어죠. language. 단어, word가 있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 sentence를 만들고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 paragraph가 되죠. 이게 길어지면 문서, document가 되는 거죠. 다시 word, sentence, paragraph, document. 이런 언어는 단어 간의 순서가, 위치적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sequence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transduction.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죠. transduction. trans는 변형이라는 뜻이 있고요. duction은 생산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produce 할 때 생산하다의 명사가 production이잖아요. 그래서 duction. 자, 그래서 transduction 그러면 뭔가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model. 이건 모델이죠.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모델. 우리 다 알잖아요. 모델 그러면. 근데 못 알아들어요. 자, 발음을 model이라고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에이, 모델이라고 해도 알아듣겠지. 모델. 아니에요. 모델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model 이렇게 해줘야 외국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쉬운 단어인데 발음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진. 사진 할 때 우리는 포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토. 자, 이거 정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마트를 갔잖아요. 사진 현상하러. 마트가 엄청 크니까 포토 스테이션이 어디에 있나요? 이거를 이제 제가 Where is photo station?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What? 막 이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했죠. 천천히. Where is photo station? 이렇게 했습니다. 포토. 포토. 못 알아들어서 계속 포토 이렇게 있거든요. 아, 전혀 못 알아들어. 자, 포토가 아니라 뭐죠? 포로. 포로. 이렇게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발음을 굴리라는 게 아니고요. 마들. 포로.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그네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쉬운 단어는 발음을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학회에 가서 발표를 할 적에 다국민들이 옵니다. 이랬을 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발음이 중요합니다. 꼭 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Model, follow 이렇게 해줘야지 그네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Sequence Transduction Models는 Sequence 데이터가 들어와서 변형되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모델이라는 의미인 거죠. 여기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더 긴 문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그냥 문서 전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하튼 sequence transduction models 하면 머릿속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면서 직독직히하면 되겠습니다. 시퀀스가 들어와서 변형돼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 됐죠? 그 다음, are based on. 자, 이 표현도 아주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를 기반으로 한다. 자, 뭘 기반으로 해요? complex, 복잡한. 그 다음, recurrent. 이 반복하는, 다시 돌아오는, 다시 돌아 들어오는 이런 뜻입니다. recurrent. 그 다음, convolutional. convolution, 그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합성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곱. 자, 이전의 값과 현재의 값을 연산하는 그런 형태의 연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고요. convolutional. 자, 앞에서부터 dominant, 주요, sequence, transduction models 들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반으로 되어 있죠? 복잡한 recurrent 혹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들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s 이거를 줄여서 R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거를 줄여서 CNN이라고 말하죠. 복잡한 RNN 혹은 CNN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들은 include 포함하고 있는데요. 인코더 하나와 디코더 하나를 포함하고 있지요. 앱스트랙트의 첫 번째 문장을 직독직해 하면 dominant sequence transduction models 주요 시퀀스 변형 생산하는 모델들은 RNN 혹은 CNN을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complex, 복잡하고요.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The best performing models also connect the encoder and decoder through an attention mechanism.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들은 또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Attention Mechanism을 통해서. 자, 앱스트랙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기존 연구의 배경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소위 잘 나가는 Sequence Transduction Model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함하는 복잡한 RNN 혹은 CNN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장 성능 좋은 모델들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존 연구의 진척 상황을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propose a new simple network architecture, the transformer based solely on attention mechanisms, dispensing with recurrence and convolutions entirely. 우리는 새롭고 심플, 단순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를 제안합니다. 제안한 아키텍처의 이름이 뭐예요? 트랜스포머죠. 트랜스, 변형되는, 폼, 형태죠. 트랜스포머, 붙여서 형태가 변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 자, 이 구조는 복잡해요? 아니면 복잡하지 않나요? 심플,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Based on 또 나왔죠.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뜻인데 중간에 solely 단지 뭐뭐만 이런 뜻이죠. only와 같은 뜻입니다. attention mechanism들로만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dispensing with 뭐뭐 없이 뭐뭐 없어도 되는 이런 뜻인데 뭐가 없어도 돼요? recurrence 반복해서 값이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 그죠? recurrence. 그리고 convolution 연산. 이것도 이전의 값과 현재의 값을 함께 합치는 연산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entirely, 전혀, 완전히 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abstract의 세 번째 문장에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simple, 단순하다는 것이죠. 복잡하지 않다. 왜? 복잡한 recurrence와 convolution을 전혀, entirely,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뭘 사용했어요? attention mechanisms, attention mechanism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제목 생각나시나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attention이야. 이거, 자, attention만 있으면 다 돼. 이런 뜻이잖아요. 오로지 attention mechanism들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세 번째 문장에서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Experiments on two machine translation tasks show these models to be superior in quality while being more parallelizable and requiring significantly less time to train. Experiments. 실험들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죠? 두 개의 기계 번역 태스크들을 했는데요. show, 뭐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실험들이 무엇을 보였나요? 이러한 모델들이 superior in quality, superior in quality, 품질에서 더 좋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these models가 뭘까요? 기존에 잘 나가는 모델들일까요? 아니죠. 뭘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attention mechanism들인 것이죠. attention mechanism들은 질적으로 우위가 있다. 더 병렬화 할 수 있고, train, 학습이죠? 학습 시간을 상당히 짧게 요구하면서 품질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 개의 기계 번역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Our model achieves 28.4 blue on the WMT 2014 English to German translation task, improving over the existing best results, including ensembles by over 2 blue. 자, 우리 모델은 achieve, 달성했습니다. 얼만큼 달성했나요? 28.4 블루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28.4가 이제 블루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28.4점. 기계 번역을 했는데 블루 실험을 통해서 28.4점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어디서요? WMT 2014 영어 독일어 번역 태스크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결과들을 넘어 향상시켰고, 그죠? improving, 향상시켰고, 앙상블을 포함해서, 앙상블 합친 거죠?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 모델, 저 모델을 합친 그런 모델을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앙상블을 포함해서 to blue, 2점 이상을 향상시켰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On the WMT 2014 English to French translation task, our model establishes a new single model state-of-the-art blue score of 41.8 after training for 3.5 days on 8 GPUs. A small fraction of the training costs of the best models from the literature. WMT 2014 영어 프랑스 번역 태스크에서는 establish 이룩했습니다. achieve 달성했습니다. 와 같은 뜻이죠. A new single model. 새로운 단일 모델을 수립해서, 자,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State of the art. State of the art. 많이 쓰는 용어죠. 최신의 이런 뜻입니다. 최신의 라는 뜻이죠. 자, 41.8점이라는
최신의 블루 점수를 갖는 새로운 단일 모델을 establish, 수립했는데, 자, 이것은 3.5일 동안 학습을 한 후, 어떤 환경에서 했죠? 8개의 GPU 상에서 3.5일 동안 학습을 한 후, 최신의 블루 기록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인지 뒤에 콤마하고 첨언을 했습니다. Training cost, 학습 비용이죠. A small fraction of, 이거를 앞에 붙여서 적은 학습 비용이라는 뜻이죠. Of the best models from the literature, literature. 이거는 문학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학이라는 뜻이 아니고 테크니컬 페이퍼에서는 논문을 literature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8개의 GPU 상에서 3.5일 동안 학습을 시킨 것은 기존 논문에서 가장 좋은 모델들의 소량의 학습 비용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적은 학습 비용을 사용해서 최신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죠. 즉, 본 연구의 성취, 탁월성, 우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일곱 번째 문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how that the transformer generalizes well to other tasks by applying it successfully to English constituency parsing both with large and limited training data. We show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어떤 것을 보였나요? 트랜스포머가 다른 태스크에도 잘 일반화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자, 위두 가지 실험, 즉 기계 번역 실험만 성능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수 있겠죠. 이 대목에서. 아니야, 다른 태스크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죠? English Constituency Parsing. 예, English Constituency Parsing. English Constituency Parsing에 성공적으로 적용해 본 거죠. Parsing, 이것은 컴퓨터 언어학 측면에서 어떤 sentence, 문장을 parsing, 문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Constituency parsing이라고 하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명사구, 동사구 이런 구 중심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John hit the ball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을 John 명사와 hit the ball VP라고 하죠. VP, verb phrase 동사구로 나누고요. Hit the ball에서 hit은 또 verb 동사로 나누고 the ball은 NP noun phrase 명사구죠. 이 명사구로 나누고 the ball은 다시 또 the를 determiner D 관사로 나누고 ball은 noun 명사로 나눕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명사구나 동사구로 나누고 다시 명사 N, 동사 V, 관사 D, 명사 N 등으로 parsing하는 방법을 constituency parsing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어에 대해서 parsing했다는 뜻이죠. English constituency parsing. 그렇죠? 자, 여기서 저자들이 보여준 것은 기계 번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constituency parsing과 같은 부분도 잘한다. constituency parsing과 같은 부분도 큰 학습 데이터와 적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상당히 잘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 논문의 abstract는 모두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기존 연구의 소개 및 특징을 언급했고, 세 번째 문장에서 본 연구를 제시하였고, 네 번째 문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마지막 문장까지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우수성을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abstract를 딱 읽으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와, 브라보. 제시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simple, 간단해. 자, 그런데 학습 비용도 training cost, 학습 비용도 저렴해. A small fraction of, 그죠? 그런데 번역 점수, machine translation score, 이거는 최고야. State of the art, 그죠? 최고야. 와, 대단한데? 그런데 constituency parsing도 할수 있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논문의 본문을 막 읽고 싶죠.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Abstract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Abstract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comprises a wide range of diverse tasks. Such as textual entailment, question answering, semantic similarity assessment, and document classification. Although large and labeled text corpora are abundant, labeled data for learning these specific tasks is scarce, making it challenging for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to perform adequately. 자, 오늘부터는요, GPT라는 용어로 더 유명하죠.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분야. 의 계보를 잇는 논문 오픈 AI의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이 논문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공부했던 Attention is all you need 일명 Transformer죠. 이 논문이 2017년에 퍼블리시 된 후에 이 GPT 논문이 2018년 6월에 퍼블리시 되었고요. 바로 6개월 뒤죠. 2019년 2월에 GPT-2와 관련된 논문이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GPT-3가 퍼블리시 되었고요. 자, 2018년부터 매년 연달아서 출간이 되면서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GPT 시리즈의 첫 번째 효시 논문.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Improving 향상시키기. Language understanding 언어 이해. 자, 언어 이해를 향상시키기. By generative pre-training. Generative 생성적인, 재생적인 뭔가 만들어지는 혹은 만들어질 수 있는 pre-training 사전 학습이죠. 선행 학습. 자, 여기까지 제목 생성적인 사전 학습을 함으로써 언어 이해를 향상시키기. 자, 논문 제목을 딱 우리가 보면 우리는 논문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 하고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mproving을 보면 향상시키기, 향상시키는 방법, 즉 어떤 방법을 사용했길래 향상시켰을까? 방법적인 측면이 논문에 언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무엇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뒤에 나오는 Language Understanding, 언어를 이해하는 것.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언어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할줄 안다는 것일까? 우리가 수학을 이해한다 라고 하면 무엇을 할줄 안다는 것일까요? 수학에는 대수, 확률과 통계, 미분, 적분, 기하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의 다양한 수학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수학을 이해한다고 볼수 있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 언어 이해 영역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언어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들이 본 논문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제목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Generative, 뭔가 만들어지고 혹은 만들어질 수 있는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왜 Generative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어떤 의미 혹은 의도가 있을까? Pre-training, 이것은 트레이닝 이전이라는 말이잖아요. 본격적인 학습을 트레이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직전에 하는 학습, 이게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이죠. 자, 그렇다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어떤 사전 학습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논문 본문을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앱스트랙트 첫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Abstract.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comprises a wide range of diverse tasks, such as textual entailment, question answering, semantic similarity assessment, and document classificatio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자연어 이해는 comprises 뭐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 composed of 혹은 consist of와 비슷한 말이죠. 자, comprise, be composed of, consist of. 세개다 같은 말입니다. A wide range of 넓은 범위의 diverse task 다양한 태스크들.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 textual entailment, 텍스트적인 포함, 혹은 텍스트적인 수반, entailment, 무엇을 포함하다, 무엇을 수반하다, 이런 뜻.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수반하는가, 혹은 위배되는가, 와 같은 그런 주제들. Question answering, 질문과 답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 하는가? Semantic similarity assessment. Semantic 하면 의미적인, similarity 유사성, assessment는 평가죠. 그래서 얼마나 의미적으로 비슷한지를 평가하는 것. And 그리고 document classification, 문서 분류와 같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분야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장 더 들어봅시다. Although large and labeled text corpora are abundant, labeled data for learning these specific tasks is scarce, making it challenging for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to perform adequately.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large unlabeled text corpora, 커다란 unlabeled,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text corpus, corpora는 corpus의 복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코퍼스들이 abundant
풍부하다라는 뜻이니까 although가 앞에 있어서 풍부할지라도 labeled data for learning this specific task 이러한 특정 태스크들을 학습하기 위한 라벨링된 데이터는 is scarce 빈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 커다란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코퍼스들이 풍부할지라도 이러한 특정 태스크들 앞에서 나온 textual entailment, question answering, semantic similarity assessment와 같은 태스크들을 학습하기 위한 라벨링 된 데이터는 scarce, 너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콤마 찍고 making it challenging, making it challenging. 그런 상황이 challenging, 도전 과제를 making, 만듭니다. 자, 어려운 challenging을 우리한테 줍니다. 라는 뜻이죠. discriminative 하면은 차별적인, 거기에 ly를 붙여서 discriminatively, 차별적으로 trained models, 차별적으로 학습된 모델들을 for, 위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to perform adequately, adequately 잘, perform 수행하다, 차별적으로 학습된 모델들이 적절하게, adequately,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어려운 챌린징을 줍니다. 어려운 도전 과제를 줍니다. 즉, 차별적으로 학습된 모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잘 수행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총평해 봅시다.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Abstract.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comprises a wide range of diverse tasks, such as textual entailment, question answering, semantic similarity assessment, and document classification. Although large and labeled text corpora are abundant, labeled data for learning these specific tasks is scarce, making it challenging for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to perform adequately. Abstract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이해에 대한 부분이죠.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다양한 태스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textual entailment, question answering, semantic similarity assessment, document classifica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딥러닝 모델들이 이러한 다양한 세부 태스크들을 적절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라벨링이 된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라벨링 된 학습 데이터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딥러닝 모델들이 학습할 양이 적으니까 자연어 이해를 위한 폭넓은 다양한 태스크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demonstrate that large gains on these tasks can be realized by generative pre-training of a language model on a diverse corpus of unlabeled text, followed by discriminative fine-tuning on each specific task. In contrast to previous approaches, we make use of task-aware input transformations during fine-tuning to achieve effective transfer, while requiring minimal changes to the model architecture.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on a wide range of benchmarks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Our general task agnostic model outperforms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that use architectures specifically crafted for each task,
significantly improving upon the state of the art in 9 out of the 12 tasks studied. For instance, we achieve absolute improvements of 8.9% on common sense reasoning, stories close test, 5.7% on question answering, race, and 1.5% on textual entailment, multi-NLI. We demonstrate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그냥 we show that 이렇게 안 하고 demonstrate 이렇게 썼네요.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Large gains, 큰 이득, 커다란 이득. 자, 어떤 이득일까요? On this task, 이러한 태스크들에 대한 큰 이득은 can be realized by, 뭐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Generative pre-training, 생성적인 사전 학습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Over language model,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generative pre-training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On a diverse corpus of unlabeled text, 다양한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 코퍼스들에 대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에 의해 커다란 이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followed by 그 뒤에 수반되는 discriminative 차별적인 fine tuning 미세 조정이죠. 여기서 fine 이렇게 하면 세밀한, 미세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fine tuning 이렇게 하면 미세하게 조율하는, 조정하는 것, 이것을 말하죠. On each specific task, 각각의 특정 태스크에 대해 차별적인 미세 조정. 자, realized by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여기까지가 논문의 핵심 연구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요. 핵심 키워드는 generative pre-training 이것과 discriminative fine-tuning이죠. 자,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인데요. 각각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generative, 그 다음 discriminative. 네, pre-training인데 generative한 pre-training, 그리고 fine-tuning인데 discriminative한 fine-tuning이죠. 그리고 문장 중간에 followed by가 있잖아요. A, 콤마하고 followed by B 이런 형식인데요. 자, 논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A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한다는 의미죠. 자, 다시 A, 콤마, followed by B, A하고 그 다음 B하고, 뭔가 순서 있는 행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A, 콤마, followed by B. 자, 따라서 generative free training을 하고 그 다음 discriminative fine tuning을 함으로써 커다란 이득을 실현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더 들어봅시다. In contrast to previous approaches, we make use of task-aware input transformations during fine-tuning to achieve effective transfer, while requiring minimal changes to the model architecture. In contrast to previous approaches. 자, 이전 연구와 대조적으로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뭐뭐와 다르게. We make use of, 우리는 이용합니다. Make use of, 이용합니다. 그냥 use 안 쓰고 make use of 이렇게 썼네요. 자, 무엇을? Task aware, 태스크를 인지하는 input transformations, 입력 변형을 이용합니다.
합니다. 자, 태스크를 인지하는 입력 변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우리는 처음 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생소합니다. 자, 생소한 게 맞고요. 자, 다른 이전 연구들과 차별적인 요소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ask Aware Input Transformation 이게 무엇일까? 염두에 두고 문장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During Fine Tuning 미세 조정 동안에 To Achieve Effective Transfer 자, 효과적인 전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While Requiring 요구하면서 자, Minimal Changes to the model architecture. 자, 모델 아키텍처의 최소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효과적인 전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스크를 인지한 입력 변형, task aware input transformations 이것을 이용합니다. 자, 다음 문장 더 들어봅시다.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on a wide range of benchmarks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We demonstrate. 우리는 입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자, 우리 연구 방법의 effectiveness, 효과성을 입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On a wide range of benchmarks,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자, 자연어 이해를 위한 폭넓은 범위의 벤치마크에 대한 우리 연구 방법의 효과성을 입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입증해서 보여줬다는 말이죠. 자, 다음 문장 더 들어봅시다. Our general task agnostic model outperforms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that use architectures specifically crafted for each task, significantly improving upon the state of the art in 9 out of the 12 tasks studied. Our general task agnostic model. 우리의 일반적인 태스크에 국한되지 않은 모델은 agnostic 특정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예요. agnostic 특정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은 outperforms 능가합니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차별적으로 훈련받은 모델들보다 우리 모델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That use architectures. 그것들은 즉 차별적으로 훈련받은 모델들은 아키텍처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아키텍처? Specifically crafted for each task. 각 태스크를 위해 specifically 세부적으로 crafted 제작된 만들어진 그런 아키텍처들을 사용하는 차별적으로 훈련받은 모델들보다 우리 모델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우리 모델을 Our General Task Agnostic Mode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General Task Agnostic Model 네, 콤마하고 그 뒤에 다 뭐죠? 부연 설명이죠. Significantly improving often 뭐뭐에 대해서 상당히 향상시키면서 The state of the art in 9 out of the 12 tasks studied 자, studied 연구된이죠. 연구된 앞에 12 task를 꾸며줘서 연구된 12개의 task 중에서 몇 개? 9개에서 뭐를? state of the art 최고죠. number one 최고에 대해서 상당히 향상시키면서 네, 자, 본 연구의 우수성을 어필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더 들어봅시다.
For instance, we achieve absolute improvements of 8.9% on common sense reasoning, stories close test, 5.7% on question answering, race, and 1.5% on textual entailment, multi-NLI. For instance, 예를 들어, we achieve, 우리는 달성합니다. Absolute improvement, 절대적인 향상을 달성합니다. 얼마나? Of 8.9% on common sense reasoning. 상식 추론에 대해서는 8.9%. 그 다음 가로치고 stories cross test. 자, 여기 괄호에 있는 것은 테스트 종류를 표시했네요. 5.7% on question answering. 질문 대답에 대해서는 5.7% race. 그 다음 1.5% on textual entailment, multi-NLI. 텍스트 수반에 대해서는 1.5%라는 절대적인 향상을, absolute improvement, 절대적인 향상을 achieve, 달성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기술한 것은 각 태스크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표시한 것인데요. 상식 추론에 대해서는 story cross test,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는 race, 텍스트 수반에 대해서는 multi-NLI와 같은 벤치마크 테스트들을 실시했고 이런 좋은 성능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abstract 전체 문장 다시 듣고 총평해 봅시다. We demonstrate that large gains on these tasks can be realized by generative pre-training of a language model on a diverse corpus of unlabeled text, followed by discriminative fine-tuning on each specific task. In contrast to previous approaches, we make use of task-aware input transformations during fine-tuning to achieve effective transfer, while requiring minimal changes to the model architecture.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on a wide range of benchmarks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Our general task agnostic model outperforms discriminatively trained models that use architectures specifically crafted for each task, significantly improving upon the state of the art in 9 out of the 12 tasks studied. For instance, we achieve absolute improvements of 8.9% on common sense reasoning, stories close test, 5.7% on question answering, race, and 1.5% on textual entailment, multi-NLI. 언어 이해라고 한 것은 폭넓은 다양한 태스크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벨링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들은 굉장히 많지만 특정 태스크에 대한 라벨링된 학습용 데이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스크들을 잘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본 논문에서는 라벨링 없는 텍스트에 대해 generative pre-training을 하고 그 다음 특정 태스크에 대한 primitive fine-tuning을 함으로써 상당한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앱스트랙트 부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Hello, 여러분. 자, 오늘은 bu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논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bstract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bstract. We introduce a new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 called BERT, which stands for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We introduce a new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 새로운 언어 표현 모델을 소개합니다. Called BERT. BERT라고 불리는 comma which stand for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bidirectional 양방향이라는 뜻이죠. encoder 부분을 사용했다는 뜻이고 representation 언어를 표현한 그런 모델을 뜻하는 BERT라고 명명을 지었네요. BERT. Unlike recent language representation models, BERT is designed to pre-train deep bidirectional representations from unlabeled text by jointly conditioning on both left and right context in all layers. 최근 언어 표현 모델들과 다르게, unlike 했으니까 다르게, like 하면 뭐뭐와 같은, unlike 뭐뭐와 다르게죠. 최근 언어 표현 모델들과 다르게 그리고 가로치고 가로닫고 거기에 이제 최근 언어 표현 모델들을 명기했어요. 피터스라는 사람이 2018년 그죠? 그다음 레드포드라는 분이 2018년도에 최근 언어 표현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다른 어프로치를 써서 그죠? BERT는 어떻게 했다? BERT is designed to pre-train. BERT는 사전 훈련할 수 있도록 designed to 설계되었습니다. 그죠? BERT는 사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을 사전 훈련하나요? Deep bidirectional representations from unlabeled text. 됐어요? 라벨이 없는 텍스트로부터 딥하게 양방향으로 bidirectional 양방향으로 표현을 사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jointly conditioning on 이렇게 됐어요. 뭐뭐에 대해서 jointly 합쳐서 함께 이런 뜻이고요. Conditioning 하니까 condition 하면 상태란 뜻이잖아요. Conditioning 하면 상태를 파악을 해서 조절함으로써 by jointly 하니까 함께 조절하면 함께 조절함으로써 뭐에 대해서요? On both left and right context. 왼쪽 오른쪽 컨텍스트 둘 다에 대해서 함께 jointly 함께 conditioning 상태를 파악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라벨이 없는 텍스트로부터 딥하게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양방향 표현들을 사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n all layers, 모든 계층에 있어서 BERT라고 하는 모델을 딱 한 문장으로 그 특징을 표현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RT is designed to pre-train deep bidirectional presentations from unlabeled text by jointly conditioning on both left and right context in all layers. 자, 됐죠? As a result, the pre-trained BERT model can be fine-tuned with just one additional output layer to create state-of-the-art models for a wide range of tasks, such as question answering and language inference, without substantial task-specific architecture modifications.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로서 the pre-trained BERT model, 사전 훈련된 BERT 모델은 can be fine-tuned, fine-tuning 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 될 수가 있습니다. With just one additional output layer.
단지 just one,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출력 계층을 가지면서 미세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To create state-of-the-art models for a wide range of tasks. For a wide range of tasks, 상당히 많은 분야의 타스크에 대해서 state-of-the-art 최고의 성적을 낸 models, 모델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단지 just one,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출력 계층을 가지고 미세 조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전 훈련된 BERT 모델만 있으면 우리가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출력 계층만 첨부를 해주면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뭐 하면서요? 파인 튜닝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것이 상당한 버트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 어떤 태스크냐면 question answering, 질의 응답, and 그리고 language inference, 언어 추론과 같은 폭넓은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without, 뭐뭐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Without substantial task specific architecture modifications. Substantial 하면은 상당히 많은 뜻이죠. 실질적인 혹은 상당한 혹은 중요한 혹은 본질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substantial task specific architecture modification. 태스크마다 아키텍처를 변경해야 되는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예,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다양한 분야에서 단지 additional output layer만 추가함으로써 미세 조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state of art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pre-trained BERT 모델의 장점인 것이죠. BERT is conceptually simple and empirically powerful. BERT는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simple, 상당히 단순하고요. And empirically, 경험적으로 powerful, 강력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다음 문장 들어볼게요. It obtains new state-of-the-art results on 11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including pushing the GLU score to 80.5%. 7.7% point absolute improvement. Multi-NLI accuracy to 86.7%, 4.6% absolute improvement, Squad V1.1 question answering test F1 to 93.2, 1.5 point absolute improvement, and Squad V2.0 test F1 to 83.1, 5.1 point absolute improvement. It obtains new state of the art result. BERT는 obtains, 얻었다는 거죠. 새로운 state of the art result를 얻었습니다. 어디서? 11개의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새로운 소타 결과를 얻었습니다. Including, 포함해서 pushing, 뭔가를 pushing, 넣으면서 글루 스코어를 80.5%로 푸싱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멀티 NLI 애큐리시 정확도를 86.7%로 또 푸싱하면서 또 스쿼드 버전 1.1 퀘스천 앤 앤서링 테스트 F1에 대해서 93.2%로 또 푸싱하면서 그다음에 스쿼드 버전 2.0이죠? 테스트 F1 이것을 또 8 13.1%를 푸싱하면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몇 가지? 11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에 대해서 State of the Art Result를 얻었다. 새롭게 얻었습니다. 라는 거죠. 결과가 상당히
아, 좋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절대적인 absolute improvement, 절대적으로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그 값들을 명기했습니다. 7.7% 포인트, 그다음에 4.6%, 그다음에 1.5 포인트, 그다음에 5.1 포인트 absolute improvement, 절대적인 값도 그렇게 올렸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버트가 상당히 컨셉추럴하게,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얻어진 실험 결과에 의해서 보면 되게 많은 11개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소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 이 랭귀지 모델링 분야에서 버트 모델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anguage models are under 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자, 오늘은 GPT-2의 abstract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뭐죠? 백신입니다. 꼭 맞아야 되죠? 자, 먼저 오늘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Abstrac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such as question answering, machine translation, reading comprehension, and summarization, are typically approached with supervised learning on task-specific datasets. We demonstrate that language models begin to learn these tasks without any explicit supervision when trained on a new dataset of millions of web pages called web text. When conditioned on a document plus questions, the answers generated by the language model reach 55F1 on the CoQA dataset, matching or exceeding the performance of 3 out of 4 baseline systems without using the 127,000 plus training examples. The capacity of the language model is essential to the success of zero-shot task transfer, and increasing it improves performance in a log-linear fashion across tasks. Our largest model, GPT-2, is a 1.5B parameter transformer that achieves state-of-the-art results on 7 out of 8 tested language modeling datasets in a zero-shot setting, but still underfits web text. Samples from the model reflect these improvements and contain coherent paragraphs of text. These findings suggest a promising path towards building language processing systems which learn to perform tasks from their naturally occurring demonstrations. OpenAI의 GPT-2가 2019년 2월 14일 처음 공개가 됐었어요. 자, 오늘은 GPT-2 논문의 abstract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볼까요?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트랜스포머 논문 있죠. 트랜스포머 논문의 제목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해가지고 문장 전체가 제목으로 나왔었던, 그래서 좀 제목 자체가 논문으로 아주 센세이션 했었잖아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 논문의 계보를 또 잇듯이 제목도 GPT-2부터 제목이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Language models ar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라고 하는 것이죠. 비지도 학습을 가지고 있는 멀티태스크, 태스크 여러 개를 수행할 수 있는 learners, 학습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논문의 제목을 짓는데도 참 재미나게 짓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Language mother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자, 그 다음 abstract죠. Abstract.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such as question answering, machine translation, reading comprehension, and summarization, are typically approached with supervised learning on task-specific dataset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 예를 들면요. Question answering, machine translation, reading comprehension, and 그리고 summarization. 이와 같은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 이것들은 are typically 전형적으로 approached with supervised learning on task-specific dataset. 아,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approach를 따랐냐면 supervised learning on task-specific dataset. 태스크-스페시픽하게 데이터셋들을 마련을 해놓고선 슈퍼바이즈 러닝을 시켰던, 다시 말하면 지도학습을 시켰던, 다시 말하면 지도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프로치를 시켰다라는 거죠. 더 부연 설명하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면 그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을 마련해 가지고 지도학습을 시켰고요. 머신 트랜스레이션 기계 번역을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지도학습을 시켰고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태스크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마련을 한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시킨 그런 어프로치로 그동안 사용을 해왔었다. 전형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기존 연구의 배경입니다. We demonstrate that language models begin to learn these tasks without any explicit supervision when trained on a new dataset of millions of web pages called web text. We demonstrated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입증합니다. Demonstrate, 입증하다. Language models begin to learn these tasks. 이러한 태스크들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Without, 뭐뭐 없이 이러한 태스크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뭐가 없죠? Without any explicit supervision. 명시적인 지도, 명시적인 감독 없이도 이러한 태스크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Begin to learn this task. 언제요? When trained on a new dataset of millions of web pages. 새로운 아주 많은 웹 페이지들, 이런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면, 예를 들면 called web text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새로운 웹 페이지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면, 명시적인 지도, explicit supervision, 명시적으로 어떤 감독이나 선생님 없이도, 지도 없이도 이러한 태스크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demonstrate, 입증하겠다 라는 거죠. 본 논문의 approach를 얘기하는 거죠. 핵심이죠. 제목에 나오는 unsupervised다. language 모델은 unsupervised다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 라는 거죠. When conditioned on a document plus questions, the answers generated by the language model reach 55F1 on the CoQA dataset, matching or exceeding the performance of 3 out of 4 baseline systems without using the 127,000 plus training examples. When conditioned on 뭐뭐에 대해서 condition 상태고 conditioned 그러니까 상태를 파악할 때라고 하는 거죠. When conditioned on a document plus question. 문서 더하기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했으면 when conditioned on a document plus questions. 됐죠?
문서, 그 다음에 퀘스천들에 대해서 컨디션드, 상태를 파악했으면 The answers generated by the language model, 언어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answers, 대답들은 reach, 얼마만큼 도달하냐면 55F1 on the core QA dataset. core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55F1 스코어에 도달을 한다.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대시하고요. matching or exceeding the performance of 3 out of 4 baseline systems. 4개의 베이스라인 시스템 중에 3개의 성능을 매치하거나 초과하는 그런 점수라는 거죠. 다시, matching or exceeding the performance of 3 out of 4 baseline systems. 그 다음, without, 뭐뭐 없이, using the 127,000 plus. 이게 뭐죠? 일시 백, 천만, 십만. 12만 7천 개 이상의 플러스니까요. 이상의 트레이닝 이그잼플, 훈련 이그잼플이 없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4개 중에 3개의 성능이 매치되거나 더 초과 달성하는 4개의 베이스라인 시스템 중에서 3개가 그 성능을 매칭 비슷하거나 아니면 exceeding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The capacity of the language model is essential to the success of zero-shot task transfer, and increasing it improves performance in a log-linear fashion across tasks. The capacity of language model, 언어 모델의 capacity, 용량 혹은 능력 이런 뜻이죠. Capacity of the language model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뭐 하는 데 있었어요? To the success of zero-shot task transfer. 제로샷 태스크 전이의 성공에 essential, 필수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용량에 따라서 제로샷 태스크 전이의 성공에 좌우가 된다.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커패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구의? 랭귀지 모델의 커패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로샷 태스크 전이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nd 그리고 increasing it,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게 it가 뭐죠? The capacity of language model이죠. 언어 모델의 capacity를 increasing,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improves performance, 성능이 향상된다. 어떤 식으로 향상돼? In a log linear fashion, across task. 태스크마다 log linear한 그런 형태로 성능이 향상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language 모델의 capacity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anguage 모델의 capacity와 zero-shot task transfer success. 이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increasing it improves performance, 성능의 향상이 되는데 log linear하게 성능의 향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샷 타스크라고 하는 것은 제로샷이잖아요. 그러니까 샷을 추가하지 않은 거예요. 제로니까 제로샷. 그러니까 원샷, 투샷 하면은 샷을 하나 첨가하는 거고, 두개 첨가하는 거고, 네? 근데 제로 샷이니까 첨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샷은 뭐예요? 학습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제로 샷이라고 하는 타스크는 학습 데이터셋을 하나도 주지 않고 전이시켰는데, 그것은 결국은 제로 샷 타스크 전이를 할 적에
랭귀지 모델의 커패서티가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그러한 커패서티를 증가하면 증가시킬수록 로그 리니어 스타일로 증가하더라. 성능이 증가하더라. Our largest model, GPT-2, is a 1.5B parameter transformer that achieves state-of-the-art results on 7 out of 8 tested language modeling datasets in a zero-shot setting but still underfits web text. Samples from the model reflect these improvements and contain coherent paragraphs of text. Our largest model, GPT-2. 우리의 가장 큰 모델인 GPT-2라고 하는 이 모델은 커패서티가 1.5 billion 파라미터잖아요. 1.5 billion, 빌리언 맞죠? 빌리언 파라미터 트랜스포머야. 커패서티가 굉장히 largest model이죠. 얘는 어땠어요? That achieves state of the art result on 7 out of 8 tested language modeling dataset. 8개의 테스트된 랭귀지 모델링 데이터셋 중에 7개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리절트를 달성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패서티가 크면 클수록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1.5 billion 파라미터 트랜스포머. 근데 이때 in a zero shot setting 이렇게 돼 있잖아. in a zero shot setting. 그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제로 샷 세팅 상태에서 그런 8개 중에 이미 7개에 대해서 소타 리절트 결과를 달성했다 라는 거죠. But still 여전히 뭐야? Underfit web text. Overfit가 아니야. 아직도 웹 텍스트를 underfit 한 상태. 그 상태고 제로 샷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 중에 7개에 대해서 state of the art result를 벌써 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Samples from the model, 그 모델, 그러니까 GPT-2 그 모델로부터 나온 이 샘플들은 결국은 reflect,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These improvements, 이러한 성능 향상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contains 포함하고 있는 거죠. coherent paragraphs of text. text라고 하는 그런 coherent 일관된 paragraph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These findings suggest a promising path towards building language processing systems which learn to perform tasks from their naturally occurring demonstrations. These findings 이러한 발견들은 suggest a promising path. promising 하면은 전도유망한, 그죠? 전도유망한 path, 길을 suggest, 제시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가는? toward building language processing systems. 언어 처리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그런 쪽에 전도유망한 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근데 그 자연어 처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which learn to perform task.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 시스템인 거죠. 근데 어디서 온 태스크예요? from their naturally occurring demonstrations.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naturally, 자연적으로 occurring, 발생하는 그런 시연, demonstration, 시연들로부터 온 태스크들을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Language Processing Systems, 언어 처리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그런 쪽에 전도유망한 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은 엑셀넷이라고 하는 Neural iPS 2019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거든요. 버트의 후속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뭐죠? 꼭 써야 되죠? 필수입니다. 자, 먼저 오늘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 ExcelNet.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 Abstract. With the capability of modeling bidirectional contexts. Denoising autoencoding based pre-training like BERT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pre-training approaches based on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ing. However, relying on corrupting the input with masks, BERT neglects dependency between the masked positions and suffers from a pre-train fine-tune discrepancy. In light of these pros and cons, we propose ExcelNet. A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method that, number one, enables learning bidirectional contexts by maximizing the expected likelihood over all permutations of the factorization order. And, number two,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BERT thanks to its autoregressive formulation. Furthermore, ExcelNet integrates ideas from Transformer XL, the state-of-the-art autoregressive model, into pre-training. Empirically, under comparable experiment settings, ExcelNet outperforms BERT on 20 tasks, often by a large margin, including question answering, natural language inference, sentiment analysis, and document ranking. 자, 제목부터 볼까요? ExcelNet 이렇게 하고요.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 이렇게 됐습니다. 언어 이해를 위해서 generalized, 일반화된 autoregressive. 우리가 regressive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이런 뜻이고요. auto가 붙었으니까 자동으로 회귀하는 이런 뜻이 되고요. pre-training 하니까 pre-training, 그 다음에 fine-tuning 할 때 pre-training approach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일반화되고 자동 회귀적인 pre-training approach를 담고 있는 언어 이해를 위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ExcelNet. 자, 다음 abstract를 보겠습니다. Abstract. With the capability of modeling bidirectional contexts. Denoising autoencoding based pre-training like BERT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pre-training approaches based on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ing. With the capability of, 이렇게 하면 뭐뭐의 능력을 가진 채로, capability, 능력 이런 뜻이죠. 어떤 능력이죠? Modeling bidirectional context. Bidirectional, 양방향적인 context, 문맥이죠. 그래서 양쪽 방향의 문맥들을 modeling,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채로 끊고, 콤마, denoising autoencoding based pre-training like BERT. BERT와 같은 autoencoding 기반의 pre-training을 denoising 하면은 noise 하면 잡음이란 뜻이고요. denoising 하면 그런 잡음들을 제거하는 뜻이죠. 그래서 denoising autoencoding based pre-training like BERT. BERT와 같이 autoencoding 기반의 pre-training을 제거하는, 거기까지가 되죠. 그래서 BERT의 기능을, autoencoding 기반의 pre-training을 제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 지금 봤어요. 다시 버터와 같은 이런 autoencoding 기반의 pre-training을 제거한다는 것은 achieves, 달성을 하는데 better performance than, 뭐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pre-training approaches based on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ing. autoregressive가 아까 자동 회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자동 회귀적인 언어 모델링 기반으로 되어 있는 pre-training approach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을 보면 버트처럼 오토 인코딩 기반의 프리트레이닝을 디노이징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모델링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모델들은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지금 뜻이에요. 된 이하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으면 이상하다. 지금 제목에서 분명히 오토 리그레시브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논문인데, 지금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프리트레이닝 어프로치들보다 better 퍼포먼스를 달성한다 그랬어요. 지금 버트와 같은 그런 모델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상하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owever, relying on corrupting the input with masks, BERT neglects dependency between the masked positions and suffers from a pre-trained fine-tune discrepancy. 자, 바로 뭐가 와요? However 이렇게 나오죠. However 이렇게 나오면서 앞쪽 문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지금. 자, relying on 하면 뭐뭐를 의존하고 있고 뭐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collapsing the input with mask. 자, collapsing 하면 뭐예요? collapse 하면은 뭔가를 붕괴트리다, 망가뜨리다 이런 뜻이고요. the input with mask. 자, 입력을 마스크들로 망가뜨리면서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는 버트라고 하는 이 모델은 리그렉트 하면 뭐예요? 뭐뭐를 무시하다 이런 뜻이죠. 리그렉트. 뭐뭐를 무시하다. 뭘 무시해요? dependency between the masked positions. 마스크된 그 위치들. 그래서 마스크된 단어와 단어의 위치들 간의 의존성들을 neglect, 무시한다. And 그래서 suffer from, 몸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 suffer from a pre-trained fine-tuned discrepancy. 다시 discrepancy, 불일치라는 뜻이죠. discrepancy, 다시 discrepancy. difference 이런 뜻도 있어요. 차이, 불일치, 잘안 맞는다. pre-train과 fine-tune 간의 불일치로부터 suffer, 고통을 받는다. 자, 버트의 단점을 찾은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but neglect dependency between the masked positions, pre-train fine-tune discrepancy. pre-train fine-tune 불일치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됐죠? 버트의 단점을 찾았고 그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In light of these pros and cons, we propose XLNet, a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method that, number one, enables learning bidirectional contexts by maximizing the expected likelihood over all permutations of the factorization order. And, number two,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BERT thanks to its autoregressive formulation. In light of these pros and cons,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in light of 비추어 볼 때, we propose XLNet. 우리는 XLNet을 제안합니다. A Generalized Auto Regressive Pre-Training Method라고 하는 XLNet을 제안합니다. Number one, 첫 번째가 enables 뭐뭐뭐뭐를 할수 있는 그런 메서드. And 그리고 넘버 투가 overcomes 뭐뭐뭐뭐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인 엑셀넷을 제안합니다가 되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엑셀넷이라고 하는 모델의 장점, 기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할수 있냐면 enables learning bidirectional context.
양방향적인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건 BERT의 기능의 장점을 가지고 온 거네요. By maximizing the expected likelihood. 기대되는 likelihood를 maximizing 함으로써 bidirectional한 컨텍스트를 학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Of all permutations of the factorization order. Factorization order의 모든 순열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likelihood를 최대화시킴으로써 bidirectional한 컨텍스트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by maximizing the expected likelihood 이거 딱 읽어보니까 자, likelihood 나왔죠? maximizing 나왔죠? 어디서 많이 본거 같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GPT-1 논문의 백그라운드 이론이 바로 likelihood를 maximizing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GPT-1의 논문이 살짝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부분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뒤쪽에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2가 뭐냐면 overcomes 극복한다. 뭘? The limitations of BERT의 한계점을 극복한다. Thanks to its autoregressive formulation. 자, autoregressive한 formulation 덕분에 Thanks to가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그 덕분에 버트의 리미테이션 단점을 overcomes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each autoregressive formulation 할때요 each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마도 앞에 나오는 엑셀넷을 가리키는 것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넷의 autoregressive한 공식 혹은 형태 덕분에 버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A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Method인 엑셀넷을 제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Furthermore, XLNet integrates ideas from Transformer XL, the state-of-the-art autoregressive model, into pre-training. 자, Furthermore 했어요. 더군다나 furthermore 어떤 장점이 있냐면 ExcelNet이라고 하는 것은 integrate 뭔가를 통합하다, 접목시키다 이런 뜻이죠. integrate. 자, integrate하고 쭉 보시면 저 뒤쪽에 in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to. 그래서 integrate A into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B로 integrate 한다, 통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뭐뭐의 ideas라고 하는 것을 pre-training으로 통합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ideas from Transformer XL. Transformer XL이라고 하는 모델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into pre-training, 사전 학습하는 어프로치로 통합합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Transformer XL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The State of the Art Autoregressive Mode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Autoregressive 모델인 Transformer XL로부터 아이디어를 Pre-Training으로 통합시켰습니다가 되겠습니다. Empirically, under comparable experiment settings, XLNet outperforms BERT on 20 tasks, often by a large margin, including question answering, natural language inference, sentiment analysis, and document ranking. Empirically,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는 뜻이죠. Empirically, under comparable experiment settings, 비교할 만한 실험 세팅들 상에서 XNL outperforms BERT. XNL은 BERT를 능가하지요. On 20 tasks, 20개의 타스크에 대해서 BERT를 능가합니다. Often, 종종, by a large margin. 꽤큰 격차로, 그죠? 다시 한번, by a large margin. 꽤큰 격차로 20개의 타스크에 대해서 버트를 능가합니다.
including 뭘 포함하냐면 question and answering, natural language inference, sentimental analysis, and document ranking 과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종 꽤 큰 격차로 20개의 타스크에 대해서 버트를 능가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기법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장점들을 많이 따와가지고 인티그레이션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요약을 해보면 버트의 장점과 트랜스포머 XL이라고 하는 모델의 장점들을 좀 가지고 왔다. 그래서 버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대표적인 장점 뭐예요? 바이디렉셔널한 특성.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러닝할 수 있는 그런 특성.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XL이 가지고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엑셀넷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Hello,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오픈 AI의 GPT-3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ers.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뭐죠? 꼭 써야 되죠? 필수입니다. 자, 먼저 오늘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ers. Abstract. Recent work has demonstrated substantial gains on many NLP tasks and benchmarks by pre-training on a large corpus of text followed by fine-tuning on a specific task. While typically task-agnostic in architecture, this method still requires task-specific fine-tuning datasets of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of examples. By contrast, humans can generally perform a new language task from only a few examples or from simple instructions. Something which current NLP systems still largely struggle to do. Here we show that scaling up language models greatly improves task-agnostic, few-shot performance, sometimes even reaching competitiveness with prior state-of-the-art fine-tuning approaches. Specifically, we train GPT-3, an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 with 175 billion parameters, 10 times more than any previous non-sparse language model, and test its performance in the few-shot setting. For all tasks, GPT-3 is applied without any gradient updates or fine-tuning, with tasks and few-shot demonstrations specified purely via text interaction with the model. GPT-3 achieves strong performance in many NLP datasets, including translation, question answering, and closed tasks, as well as several tasks that require on-the-fly reasoning or domain adaptation. Such as unscrambling words, using a novel word in a sentence, or performing three-digit arithmetic. At the same time, we also identify some datasets where GPT-3's few-shot learning still struggles, as well as some datasets where GPT-3 faces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raining on large web corpora. Finally, we find that GPT-3 can generate samples of news articles which human evaluators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from articles written by humans. We discuss broader societal impacts of this finding and of GPT-3 in general. 네, 제목을 먼저 볼까요?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 이렇게 했네요. GPT-2 논문에서는 Language Models are, 기억나세요?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1년 만에
논문 제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퓨샷 러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퓨샷이 뭘까요? 앱스트랙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Recent work has demonstrated substantial gains on many NLP tasks and benchmarks by pre-training on a large corpus of text followed by fine-tuning on a specific task. 앱스트랙트의 첫 번째 센텐스는 반드시 연구의 배경이 오지요. 자, 그런가 봅시다. Recent work has demonstrated 네, 최근 연구는 입증했습니다. Demonstrated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를 썼죠. Has demonstrated 입증해 왔습니다. Substantial gains 예, substantial 이 단어 한번 나왔었어요. 상당한, 중요한, 본질적인, 실질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상당한 이득이 있음을 입증해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On many NLP tasks and benchmark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by pre-training on large corpus of text. 텍스트라고 하는 커다란 코퍼스에 대해서 pre-training을 하고 followed by, 그 다음에 뭘 해요? fine-tuning on a specific task. 특정 타스크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함으로써 많은 NLP 타스크와 벤치마크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음을 demonstrated, 입증해 왔습니다. 됐죠? 연구의 배경이죠? While typically task-agnostic in architecture, this method still requires task-specific fine-tuning datasets of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of examples. While typically, typically 전형적으로란 뜻이죠. Typically 전형적으로 task-agnostic in architecture, 아키텍처에 있어서 task-agnostic 이렇게 task-agnostic 하면은 앞에 오는 것과 agnostic, 무관하게 잘 돌아간다. 앞에 오는 것과 관련 없이 잘 돌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ask agnostic 하면은 task와 관련 없이 잘 돌아가는. 그 다음에 device agnostic 하면은 장치와 관련 없이 잘 돌아가는. platform agnostic 하면은 플랫폼과 관련 없이 잘 돌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agnostic 많이 씁니다. task agnostic in architecture. 아키텍처에 있어서 task와 관련이 없이 잘 돌아갈지라도 앞에 while 있으니까 잘 돌아가지만 그죠? while typically task agnostic in architecture. 자, 콤마하고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은 still requires task specific fine tuning dataset.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fine tuning dataset을 still 여전히 requires 요구합니다. Of thousands of tens of thousands of examples 굉장히 반복해서 썼는데요. thousand 하면 수천 개의 그다음 or 혹은 tens of thousands 하면 수만 개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천 혹은 수만 개의 examples, 예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task specific한 fine tuning data set들을 여전히 요구합니다. 지금 단점이죠? By contrast, humans can generally perform a new language task from only a few examples or from simple instructions. Something which current NLP systems still largely struggle to do.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와 반대해서 humans, 인간은 어때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perform,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A new language task, 새로운 언어 task들을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From only a few examples, or from simple instructions, 몇몇의 아주 작은 example들만 가지고도 새로운 언어 태스크들을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or 혹은 from simple instructions, 아주 간단한 instructions, 명령들, 지시사항들로부터 새로운 언어 태스크들을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휴먼, 대단한 거죠. 대시 하고요. something, 어떤 것이다. 그게 바로 which current NLP systems still largely struggle to do. NLP 시스템들이 여전히 아주 꽤 struggle to do, 투쟁해서 하려고 하는, 꽤 노력을 애쓰는 그런 어떤 것이다. 그거에 반해서 humans, 인간은 단지 몇 개의 example 혹은 아주 단순한 지시사항, instructions 이런 것들로부터 새로운 언어 타스크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수행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휴먼이 나올까요? 휴먼 이런 거죠. 그 랭귀지 모델들도 인간처럼 only a few examples, 다시 말하면 few shot 이런 뜻이죠. few shot만 가지고도 새로운 언어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죠. 그렇게 대응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Here we show that scaling up language models greatly improves task agnostic, few-shot performance, sometimes even reaching competitiveness with prior state-of-the-art fine-tuning approaches. 자, 다음 here, 여기에서 we show that 우리는 보입니다. 자, 무엇을 보이냐면 scaling up language models, 언어 모델들을 스케일링 업 하니까 스케일을 키운다는 뜻이죠.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greatly 아주 improve 시킵니다.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task agnostic few shot performance. 아, task agnostic 또 나왔죠. 태스크에 상관없이 잘 돌아가는, 그죠? task agnostic 하면서 그 다음에 few shot performance. few shot performance를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냥 보면 소량의 example들을 가지고도 새로운 언어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의 성능이죠. few shot performance, 그것들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그 사실을 we show that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콤마 치고 sometimes 때때로 even reaching competitiveness까지도 간다. 올라간다. reaching 올라간다. 최고의 성능을 내는 fine tuning approach들과의 경쟁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reaching 가더라 라는 거죠. 이 성능이 그것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task specific하게 fine tuning 하는 그런 approach가 아니라 그냥 language 모델을 scale up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task agnostic한 상태가 될 것이고 few shot만 가지고도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task agnostic few shot performance를 아주 greatly improve 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이겠다 라는 겁니다. Specifically, we train GPT-3, an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 with 175 billion parameters, 10 times more than any previous non-sparse language model, and test its performance in the few-shot setting. Specifically,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we train GPT-3를 훈련을 했는데, 그 GPT-3는 어때요?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이고, with 175 billion parameter. 와우, 엄청난 스케일이죠.
175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인 GPT-3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10 times more than any previous non-sparse language model이다. 이전에 나와 있는 non-spars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이다. 이것이 10배 이상의 규모다라는 것이고요. And test its performance,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in the few shot setting, few shot setting을 해놓고선 성능을 테스트했다. 것이죠. For all tasks, GPT-3 is applied without any gradient updates or fine-tuning, with tasks and few-shot demonstrations specified purely via text interaction with the model. For all tasks,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GPT-3가 적용이 됐어요. Without, 뭐뭐 없이 그냥 적용이 됐어요. Any gradient update 혹은 fine-tuning 이런 거 없이 그냥 GPT-3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나 파인 튜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적용을 시킨 거고 with task and few shot demonstrations specified purely 앞에는 without이니까 그거 없이 했다는 거고 요 뒤쪽은 with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채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타스크와 few shot demonstration이 순수하게 specified, 명시화시킨 with, 채로 applied, 적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Firemall 통해서 text interaction with the model, 모델과의 텍스트 상호작용을 통해서 purely, 순수하게 명시된 채로 그 demonstration을 명시화된 채로 그렇게 GPT-3를 applied, is applied, 적용시켰다. 그래서 실제로 gradient update라든지 fine tuning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task와 few shot demonstration 이것만 가지고 적용을 시켰다. 그런데 purely, 순수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demonstration 가지고 했다. Fire text interaction with the model 모델과의 text interaction을 통해서 텍스트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text interaction with the model 모델들과 텍스트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순수하게 명시된 그런 task와 few shot demonstration 그런 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죠. GPT-3 achieves strong performance and many NLP datasets, including translation, question answering, and closed tasks, as well as several tasks that require on-the-fly reasoning or domain adaptation, such as unscrambling words, using a novel word in a sentence, or performing three-digit arithmetic. 그래서 그랬더니 GPT-3는 achieves, 달성을 했죠. Strong performance를 달성을 했죠. On many NLP datasets에 대해서 strong performance를 달성을 했다. 그건 뭘 포함해요? Translation, 그 다음에 question answering and cross task. 이 cross task는 이 마스크, 빈칸 채우기죠. 예, 문장 속에서 단어들을 마스킹 해놓으면은 그것을 채우는 그런 task가 cross task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several tasks, 여러 개의 task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NLP 데이터셋에 대해서 strong performance를 달성했다. 그 several task에는 또 뭐가 있냐면 require, 요구한죠. On the fly reasoning or domain adaptation 이런 것들. On the fly가 무슨 뜻이죠? 즉석에서 라는 뜻이죠. On the fly reasoning 하면 즉석에서 추론을 하는 그런 것이고 or domain adaptation, domain knowledge가 있어서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여러 개의 태스크들도 다 좋은 성능을 냈다 이런 얘기죠. On the fly reasoning이나 domain adaptation을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했네요. Such as unscrambling word. Unscrambling word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인데, 예를 들면, WORDS, 이거 words, 이거죠. 단어라는 뜻인데, 이거를 막 섞어 넣는 거죠. 뭐, ORWDS,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제대로 푸는 거, WORD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unscrambl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unscrambling word 이런 거와 같은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using a novel word in a sentence. 어떤 한 문장에서 novel word라고 했으니까 어떤 고상한 단어, 어떤 참신한 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스크들. 5. Performing three-digit arithmetic. 3-digit 하니까 세 자리죠. 세 자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several task들을 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strong performance를 달성하더라. 누가? GPT-3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At the same time, we also identify some datasets where GPT-3's few-shot learning still struggles, as well as some datasets where GPT-3 faces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raining on large web corpora.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we also identify some dataset. 또한 우리가 몇몇 데이터셋들을 identify, 규명했다, 규명한다, 알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Where GPT-3's few-shot learning still struggles. GPT-3의 few-shot learning이 여전히 막 애쓰고 있다. 막 애써야 되는 그런 몇몇 데이터셋들을 규명하게 됐는데, 발견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as well as some dataset, 어떤 또 데이터셋들을 또 알게 됐냐면 where GPT-3 faces, GPT-3가 직면을 했다는 거죠. methodological issues, 방법론적인 이슈들을 직면했다. related to training on large web corpora. 매우 큰웹 코퍼라에 대한 학습에 관련해서 방법론적인 이슈들을 가지게 된 그런 몇몇 데이터셋들도 우리가 알게 됐고, identify,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Finally, we find that GPT-3 can generate samples of news articles which human evaluators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from articles written by humans. Finally, 끝으로, 마지막으로, we found that 이하를 알게 되었죠. GPT-3가 generate, 생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떤 거를? Samples of news articles. 뉴스 기사의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which human evaluators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from articles. Written by humans.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아티클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누가? Human Evaluator. 인간 평가단이죠? Human Evaluators. 인간 평가단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from,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뉴스 아티클 샘플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We discuss broader societal impacts of this finding and of GPT-3 in general. We discuss, 우리는 논의를 하겠다. Broader societal impact, 더 폭넓은 사회적 영향, impact에 대해서 discuss 하겠다. Of this finding, 이런 발견에 대해서 더 폭넓은 사회적 영향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Of GPT-3 in general, 일반적으로 GPT-3라고 하는 그런 것을 더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bstract를 쭉 계속 봤어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 넓은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쭉 보면, 자, 처음부터 보면, 어떤 게 핵심어로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자고요, 핵심어를. Recent work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 다음, 예, 첫 번째 줄에 recent work, 최신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recent work, 밑줄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 거기에 by contrast, 네, 대조적으로 그러면서 문맥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by contrast, human이 나왔죠. 그러면서 from only a few examples,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few-shot이라고 하는 few-shot learning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 here 하면서 we show that, that 이하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쭉 자기 논문, 자기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를 한 거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거죠. Scaling up language models. Language 모델을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거. 네. 이게 이분들의 어프로치였던 것이죠. Scaling up language models. 이렇게 하면 task agnostic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few shot learning으로 모든 걸다 어느 정도 다할수 있다.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fine tuning approach 기법으로 소타 달성했던 것들보다 것들만큼 성능을 낼수 있다. 근데 스케일링 업의 기준이 여기 이제 쭉 나왔어요. 175 빌리언 파라미터 정도. 이걸 가지고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라든지 파인 튜닝이 필요 없다. 쭉 내려가서 결국은 타스크하고 퓨샷 데몬스트레이션 요것만 가지면 된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NLP 데이터셋에서 스트롱 퍼포먼스를 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레이션 번역이라든지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 그 다음에 크로스 태스크 빈칸 채우는 문제.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unscrambling word.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멋진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자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것도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올라가니까 이런 태스크들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그 사실이죠. 근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GPT-3가 여전히 어려워하는 데이터셋들도 있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연구의 대상이겠죠. 사람이 쓴 기사나 GPT-3가 생성한 뉴스 기사, 이거를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잘 언어 생성을 상당히 잘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GPT-3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